비록 명을 협재관에서 폐퇴시키긴 했지만은 우리도 상황이 좋지는 않소. 주군께서 남부지역으로 퇴각해도 좋다고 하셨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날씨는 춥고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사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관병을 등지고 무조건 물러나는 것도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 언제 우리 뒤를 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요. 그래서 철수하는 부대를 총동원하여 진주성을 공격할 생각이요. 그러나 진주성은 전쟁초에 공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진주성을 공격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진주성을 함락한다면 적은 우리의 군사를 얕보지 못할 것이고 전에 패한 서력도 할 수 있을 것이요. 맞습니다. 조선과 명이 감히 원군을 보낼 엄두도 내지 못할 군세를 과시하며 단숨에 성을 떨고야 합니다. 그렇소. 자, 모두 출근할 체비를 서두르시오. 조선과 명이 움직이기 전에 진주성을 함락시켜야 하오. 진주성을 삼면에서 보위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이미 명군이 진을 치고 있어 성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수송기를 이용하여 병력을 진주성으로 실어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단숨에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좋소.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한 명의 적도 살려두지 마시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거기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각오 앞에 이동하겠습니다. 1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괜히 갑니다. 괜히 갑니다. 레일이 되었습니다. 적의 건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공신입니다. 집결지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점령. 1번 부대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분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분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선정됐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상인이 떠났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 이제 다시 시작이다. 1번 부대, 2번 부대 내게 다시 돌아왔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그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진과 관련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이동!